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런 여름 신발을 즐겨 신게 되죠. 하지만 발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. 엄지발가락이 15도 넘게 휘는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샌들이나 슬리퍼는 보통 굽이 얇고 평평한 편이며 뒤축이 없습니다. 이러한 신발은 무게를 신발 앞부분의 얇은 끈으로만 지탱하게 되어 전족부에 과도한 무게와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. 특히 엄지발가락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 이 부분에 변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. 무지외반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.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데다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. 합병증으로는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어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엄지발가락이 지지해야 할 발바닥 압력이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으로 옮겨지면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발가락 뼈 사이의 좁은 간격으로 인해 신경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지간신경종이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. 병원을 찾는 대신 의료용이 아닌 발가락 교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.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. 변형이 심한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지외반증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. 1차적인 치료로 편한 신발이나 보조기를 통해 증상 완화를 도와주게 되며 점액낭의 급성 염증 시에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이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술적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. 유전 요인이 있는 사람이 조리나 샌들을 즐겨 신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. 꽉 끼는 신발은 피하고 폭이 넓은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. 건강365였습니다.